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3프로 글로벌 라이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부, 2부에서는 오늘 중국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 태양광 쪽이 좀 힘을 좀 받고 있네요. 그래도.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요즘은 달리고 있는 건 미국 증시죠. 예, 역시 오늘도 이제 미국 주식의 빛이다.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신데요. 고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고문님 오늘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시작 어떻게 보십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무슨 아재 개그를 갑자기. 아니, 이게 지금 그 시장이 예, 예. 요즘에 보게 되면 그 장 초반에 나왔던 선물 흐름하고요. 결론이 바뀌는 것 같고 아, 네. 맞지 않고 예. 별로 의미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볼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오늘은 그 나스닥만 좀 올라가고 네. 나머지 양대 시장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어제하고도 반대 양상이죠. 어제는 또 S&P500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었고요.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 오늘 반대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나온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네.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원래 35만 명을 예상했는데 36만 명이 나왔습니다. 뭐 크게 늘어난 건 아닌데 어쨌거나 뭐 그 30만 35만이면 과거 정상 시절이 한 25만이었기 때문에 한 10만이도 아직 많은 거거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30만 건 중반에 좀 이루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나와주면 이것도 역시 뜨겁지도 않은 차갑지도 않은 그런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시작은 뭐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뜨겁지도 않고 얘기해 보니까 오늘 되게 더웠거든요 날씨가. 혹시 오늘 낮에 여의도를 좀 다니셨습니까? 서울이나 어디? 아, 오늘 낮에 엄청 더웠어요? 엄청 더웠어요. 예, 제가 오늘 그냥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잠깐 나왔었는데 예. 와 34도. 아, 제가 나왔던 시간이 되게 더웠고 네. 뭐 차량 안에서 뭐 찍는 게 있었거든요. 그 차량에 외부 온도가 표시되는데 네. 그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아, 제가 나올 때쯤 약간 선선해졌을 때였구나. 저는 오늘 시원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 시장이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고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준다는 거. 좀 농담사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그 농담 컨셉이 네, 아니 이제 원래 또 이제 보니까 이제 밤이고 네. 약간 졸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 그래서 맞아요. 일단 저희가 너무 무겁게 진행하면 네, 맞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네. 좀 예, 개그 욕심 가지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진지한 사람인데 오늘 조금 웃겨봤고요. 예. 오늘 주제를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린 장우석 본부장의 최근의 최애 종목이 있습니다. 어? 이거 아마 두 분은 모르시고요. 네.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 한 말씀드린 종목이 있는데 최애 종목 예 마침 그 종목이 최근에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야.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의 그 일부죠 일부에 관심이 있었던 밈 주식의 끝이 다가온다는 월가의 전망 예, 사실 이제 밈이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힌덴버그 리서치가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한번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주목을 받네요. 네. 그래서 뭐 어제 끝난 거 간단히 보게 되면 어제는 예. 애플의 날이었죠. 애플의 날. 애플이 와. 2.41%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뭐 시장을 떠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차트를 보는데 네. 애플 차트가 이 끝에가 떠 있더라고요. 떠 있어요. 예.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거 보고. 굉장히 무거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생산량 증가 소식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원래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이 보통 가을에 올라가거든요. 사과가 가을에 맛있잖아요. 아 오늘 우리 수 많이 드시는 욕심이 좀 있으시네요, 부장님. 예, 컨셉 좋습니다. 이걸로 가시죠, 이걸로. 시원하고 좋네요. 아, 좋네요. 예, 예. 이 얘기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했던 얘기라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뭔가 주식에 대해서. 그 뭐 장비다라든지 이렇게 말을 남긴 게 있어요. 어록이 있습니다. 아, 어록도 그 중에, 있습니까? 예, 예. 그 중에 어록 하나가 네. 사과는 가을에 맛있다.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냐면 보통 애플의 상승 흐름이 맞아요. 하반기. 예,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아, 계절성이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 사과가 또 가을에 맛있잖아요. 여름에 네, 맛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웃긴 농담도 아닌데. 아니 그 저 전 네. 저희는 웃기려고 하신 줄 알고. 아, 그게 아니었어요. 예. 아마존은 예. 여름에 시원하고 그런 건 없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애플이 조금 힘을 냈는데 좀 미리 힘을 낸 게 있어 갖고 아마도 이런 흐름대로 간다 그러면 올해는 정말 아주 뛰어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제 또 한 가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여기에 있는 필수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상승 기지가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는 어제도 약간 부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가볍게 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슈카님께 아, 네. 그거 저기 퀴즈 한번 내려고 했더니 순서를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뭐냐면 우리 장 본부장님의 최애 주식. 최애 주식. 네, 아, 찍어보세요. 예. 네. 슈카는 잘 모르시니까 네. 한번 찍어보세요. 엔비디아는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네. 엔비디아는 아니고요. 네. 엔비디아는 한 3년째 개그 주식인가? 최애 주식은 뭐 장 본부장님은 보통 애플, 아마존 이런 거 아니십니까? 아니 원래는 엔비디아 언급을 제일 원래 엔비디아였는데 네. 그냥 최근에 한 달 전에 이 방송에서 언급을 했고요. 제가 아. 이제 딱 한 종목이란 제목으로 가끔가다 하나씩 올리거든요. 종목을요. 예. 제 유튜브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마 맞출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아, 저도 네, 솔직히 네, 엔비디아라고 네, 생각해요. 엔비디아는 아닙니다. 아. 엔비디아는 이미 그러면 나이키. 네. 나이키도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네. 아주 잘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아. 네. 제가 좀 발굴해서 말씀드린 건데 네. 알려주시죠. 네, 같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넷플릭스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제 우리가 팡 중에서 보통 팡에 이 N이 넷플릭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빼자 이거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없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행보디아라고 했던 엔비디아의 흐름보다 더 안 좋았던 게 넷플릭스의 주가였거든요.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페이스북과 EA에서 있었던 한 분을 초빙해갖고 이번에 게임 분야에 다시 한번 박치를 가야겠다 네. 하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 마이크 버드라는 분이 사실은 이제 일렉트론 아츠 상당히 좀 게임 쪽에서 활약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오셔갖고 일단 게임 분야를 확장할 계획인데요. 사실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애플 플러스, 뭐 애플 TV 이런 거하고 같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쟁을 치열한 거에서 뭔가 좀 나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을 통한 가입자 확보. 게임을 하신 분을 또 이제 우리 스트림 쪽으로 끌어들이는 네.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 영화를 게임으로 제작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종이의 집 보셨습니까? 종이의 집? 알고 있습니다. 알죠. 그 네. 영화. 예. 네. 아시는 거죠? 본 건 아니고. 영화 봤어요. 아, 보셨습니까? 예. 그 예. 밑에 있는 그 게임이 종이의 집을 또 게임화한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3번이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아주 히트친 영화를 가지고 네. 게임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게임화 시키면 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재미난 영화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 상당히 좋은 어떤 이제 게임 분야가 잘 될 거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바로 이어서 보게 되면 사실은 1년 반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이게 지금 1년 반 동안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월봉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작아 보이지만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최근에 드디어 YTD 기준으로 해서 1.34% 예,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동안 재미가 완전히 없었던 주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수익률이 4%입니다. 4%. 그러면 거의 뭐 배당 수익률 네. 다른 기업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뭔가 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게임 분야 확장 때문에 주가 힘받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산 최고치 5% 아래까지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7월 20일 시장이 나오니까 그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는 표가 왼쪽에 있는 EPS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매출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실적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기업은 EPS 매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입자 순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자 순증물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 게임 분야를 좀 확장하면서 요 박스권을 탈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좋아하시니까 예, 아, 굉장히 신기한 게 콘텐츠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나오는데 네. 이 보는 사람들은 볼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기업이더라고요. 넷플릭스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아서 선택이 어려운데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보다가 야 이제 볼 게 없네 이런 식의 반응이 많이 나오니까 넷플릭스가 사실 요즘 볼 게 없죠. 예, 바로 저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볼 게 없죠. 아니 과거에 그런 수많은 히트작 같은 게 아니 네. 교수님
가장 재밌게 본 게 종이지 말고 뭐 있습니까? 넷플릭스. 저 사실 요번에 다시 기다리는 거 나와서 킹덤. 아 킹덤. 아. 그 정도 볼만하죠. 네. 나머지들은 넷플릭스를 보기면 좀 뭐 아주 뭐 잔인해지거나 아주 과격해 폭력해지거나 이런 폭력적 이런 거 외에는 맞아. 저는 별로 이렇게 내용이 저는 많이 보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요즘에 약간 실망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오히려 과거 걸 다시 한번 봐요. 아 오히려. 아, 오히려 그쵸. 과거 거를. 옛날 영화 많이 보게. 예, 옛날 거 다시 보면서 네. 추억을 즐기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거 왜 가입했나 또 그 생각 들고. 그래서 일단 저는 조금 요즘에 뜸합니다.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면 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예. 이거 비즈니스 될까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봤던 이런 영상들만 모은 OTT.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미드가 하나 있어요. 맥가이버라고 기억하세요? 알죠. 네. 아, 저는 어려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아, 그게 뭔가요? 뭐 칼인가? 아니, 네. 그걸 모르시면 정격 제트자증 혹시 모르십니까? 아, 그런 거 모르죠. 까만 차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근데... 보기엔 형사 콜롬보스세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요즘에 다시 합니다. 어, 해요? 케이블 TV에서 맥가이버 와 더, 그건 이제 해외 쪽이고 아. 국내에는 전원일기를 같이 시리즈로 보여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찾아봐야겠습니다. 보고, 네, 그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꼰티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종목을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팸이라는 기업에 이팸. 이팸? 예, EPAM이라는 기업인데요. 역시 진짜 우리 애청자들 많은 게 아까 몇 분이서 몇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이 100% 이팸이라고. 아 진짜요? 네. 우리 장...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 전 다 봐요. 아, 다 보이... 아, 이게, 때문에 이게 예. 보이신다고요? 네. 어, 이펜 뭐 하는 기업입니까? 아, 이게 이제 정보 기술 업체인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어떤 한 기업에 그 전산화 시켜주는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잘 모르지만 사실 제가 요즘에 그 한 달 아니죠? 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제가 세미나를 못 했잖아요. 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법인도 미국 측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뭐 오프라인 행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산화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한번 전산화 힘을 써보자고 했었는데 결국 못했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도와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독보적인 기업인데 이거를 이 기업은요. 포춘 500대 기업의 83%가 고객사입니다. 대부분 다 이 기업에 가서 보통 전산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EPS 보시겠습니다. EPS가요. 2010년 1달러대였는데 그다음에 2달러대, 그다음에 3달러대, 4달러대, 5달러까지 지금 증가하는 굉장히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지금 올라가는 모습 확연한데 야. 이 기업이 드디어 한 반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 주가를 520에서 620까지 올리는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 몇 달러입니까? 지금 541달러. 제가 이제 사실은 한 달 전에 얘기하면서 아, 500달러 때만 가도 뭐 사실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벌써 500달러 중반까지 왔고 60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솔직히 제가 이 기업에 꽂힌 이유는 실적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회사의 전산을 바꾸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어차피 놀 바에 뭐 하겠냐. 그래서 그 전산화에 대한 대부분 그 일을 이 기업에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직원들이 세일포스라는 기업 아십니까? 네. 예, 그 기업의 직원들이 와서 하고 전직 직원들이 상당히 뛰어난 예.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실적이 이제 좋아진 기업인데 보통 텐베거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텐베거. 10배 가는 기업. 네. 많이 그 사실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지수에도 편입이 안 돼 있어요. 조금 좀 더 커진다 그러면 일단 큰 지수에 편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할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투자해도 장기로 가게 되면 텐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할 때 지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야 어제도 사상 최고치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무서워하시거든요. 근데 네. 다시 얘기하지만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CT가 얘기한 건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원래 이 기업이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투자견을 올리는 내용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오랜만에 CT에서 투자견 목표주가 올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펜은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은 거의 국내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얘기하는 그 정도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니까
조심히 잘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장본부장님 말씀을 놓치지 않은 분들이 저렇게 많은지 진짜 또 한 번 놀랐고요. 진짜 야 이제 팬덤이 뭐, 생기셨어요. 아니 보통 이렇게 자신의 픽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얘기하기가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데 아니 오. 실적이 좋은 기업을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좋아질 기업이고 하는 기업도 투자금이 올라가고 있고 목표치 올라가는 기업을 얘기 안 하면 어떤 기업을 얘기하십니까? 맞아요. 제가 네. 네. 어차피 네. 저와 사실 뭐 그냥 남이 얘기한 걸 전달해 주는 입장이지 제가 뭐 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자주 얘기를 하죠. 자기 자주 얘기는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다. 네. 예, 예, 좋아질 알겠습니다. 것 같다. 그다음 혹시 스포츠 베팅 좋아하십니까 두 분? 아 엄청 좋아하죠. 저는 도박을 멀리합니다. 잠깐 우리 교수님은. 응? 그 반응이 0.5초 만에. 아 저는 뭐 제 솔직한 캐릭터를 그냥 예,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마음에 아, 조금. 예. 저는 사실 집에서 이제 공부밖에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못 보니까 집에서 배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스포츠 배팅. 그래서 스포츠 배팅 회사 드래프트 킹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소송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보통 이제 실적이 안 좋아져도 왜 실적이 안 좋아졌냐?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보고서가 나오면 왜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냐?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이 기업도 상당히 소송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드래프트 킹즈가 SB테크라는 기업하고 합병을 했는데 이 SB테크가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도박회사인데 불법적인 도박을 많이 했다. 네. 돈 많이 벌었다라는 소문이 번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분들이 일단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 때문에 또 한 가지 힌덴버그 리서치가 6월에 공매도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얘기죠. 사실은 불법적인 도박과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나오고 있는 수익성이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이게 다 뻥 아니냐.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드래프트 킹즈가 다시 한번 경제 재개에 따라서 이제는 도박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런 보고서가 나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것 때문에 한 6%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제가 보기에는 드래프트 킹즈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 좀 확연한데 이 공매도 보고서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미국은 주가가 빠지면 회사에 네. 소송을 거나요? 주가가 빠지면 왜 미리 주주한테 알리지 않았냐? 예. 그 알리지 않았다는 그 자체로 소송을 걸죠. 와, 이건 대단한 나라군요. 근데 뭐 무조건 예.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만 예, 예. 특히 실적이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미스가 났다 하면 실적이 이렇게 미스가 날 정도로 왜 이렇게 못했냐, 운영을 못했냐? 소송을 많이 걸어버립니다. 아, 소송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국내 소송 걸 기업이 한 무대기가 넘거든요,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국내는 약간 그런 거가 좀 이렇게 글쎄요. 그 소송 대리인들이 그런 거 합니까 많이? 그냥 내가 잘못 예상했구나. 근데 여기는 되게 많아요. 넘어가죠. 되게 많아서 지금 스펙 기업들 몇 개 기업들 그렇지. 그다음에 실적이 엉망인 기업들은 소송이 막 이어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니콜라 같은 기업들은 기사가 올라오는 족족이 다 소송 기사예요. 그다음에 상당히 좀 사실 머리가 아프겠죠 기업들은. 근데 어쨌거나 미국의 문화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의 활동을 봤는데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죠? 힌덴버그 리서치요? 아,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예, 전문 예, 리서치 공매도 전문 리서치 회사고 예, 예, 예. 루이 시커플 잡아낸 회사가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지금 공매도 보고서 발간한 기업이 쭉 나오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보유한 기업 있으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업체 리콜라가 첫 번째 네. 뽑혀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버S라고 하는 의료보험 회사가 뽑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로즈타운 모터스 똑같은 전기차 업체죠. 그다음에 오마트라고 하는 지열 발전 업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이 지열을 통해서 발전기 돌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용암이 있다 가서 보통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뻥이다, 구라다 이렇게 지금 하고 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 예. 이양은 이제 드론 택시고, 예. 이건 이방입니다, 이방. 그 다음에 퓨어사이클이라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가 또 뽑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제너레이션 하는 대마초 업체가 뽑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업체에 전부 다 공부에도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거의 다 주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몇 가지 기업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클로버S 쫙 윗골 달고 쫙 내려오는 거. 이게 주봉, 네. 참고로 주봉입니다. 네.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로즈타운 모터스도 역시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니콜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올마트라는 기업도 역시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 보고서를 발견한 기업들은 주가 다 빠지고 있다. 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수익 굉장히 많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지금. 효과 확실하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 기업을 이제 이 헤지펀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번 공매도 공격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사실은 네. 예 얼마나 믿겠습니까? 공매도 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예 그 월스트 배치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아 월스트리트 배치 이런 데서 만약에 정말 모여서 저기 저런 데하고 머리 저기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놓고 레포트를 발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죠, 그렇죠. 나는 공매도 이만큼 잡았다. 얘네 잘못한 거야 하고 레포트를 팍 냈는데 반대쪽에서 월스트리트 배치나 레딧에서 이제 부딪혀보자 하고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은 예, 머리 아프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네. 그 대전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고요. 시트론 리서치를 아시죠? 그것도 공매도 걔는 상당히 많이 당했던 그런 기업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나는 지금 지고 있어요. 네. 다 빠져 있는데 그로스 제네레이션이라는 대마초 업체 이 기업은 주가가 더 올라가고 네. 여기에서는 지금 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뭐 다 이익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대부분 다 이기고 있다니까 이 힌덴버그 리서치의 이 공매도 보고서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는 니콜라 주주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많다 네. 보니까 좀 어려우신데 하여간 니콜라까지 해서 포함한 이런 기업들은 물론 이제 보면 짜증이 나겠지만 이런 내용도 잘 보시면서 내가 왜 빠지는 종목이 왜 빠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 네. 채팅창에서 두 가지를 꼭 여쭤봐달라고 하셨는데 네. 프로테라 어떻게 된 건지랑 소피 이 두 가지를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공매도랑 이게 관계가 있네? 전 잘 몰라요. 소파이도 그렇고 많이 사실 뭐 공매도 많이 쳐져 굉장히 많이 쳐져 있죠. 말씀하시는 네. 뭐 스펙으로 네. 보통 올라온 종목들 네. 많이 쳐져 있는데 사실 소파이는 제가 네. 그 중에 소파이는 네. 소파이 네. 소파이는 아. 핀테크 이제 향후에 예. 아주 큰 핀테크 기업이 될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원래 핀테크 소파이는 대출업 회사가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 조그만 회사인데 지금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핀테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그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전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였죠? 프로테라? 프로테라? 예. 프로테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예, 잘 몰라가지고 예. 예, 제가 잘 모르는 근데 회사에서. 되게 많아요. 예. 스펙으로 들어온 기업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얘기하면 또 욕을 먹기 때문에 좀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하여간 이제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공매도 보고서가 발간된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네. 예. 아직까지 매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실적이 없다. 예, 실적이 없다. 네.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얘네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게 당연히 못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민주식의 급락세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왜 이 상황에서 급락하고 있느냐?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일단 7월 달 등락을 볼 건데요. AMC 엔터테인먼트가 41% 마이너스 났습니다. 7월 네. 한 달 며칠 안 지났잖아요. 네. 쭉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많이 보시는 종목들이죠. 근데 다만이 빠져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실적 시에 돌입하게 되면 실적이 없잖아요. 네. 자신이 없는 거죠. 네. 곧 돌아올 건데. 그럼 이제 실적이 돌아와서 딱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뭐 이래서 버진 갤럭시처럼 매출이 없는 기업들은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부분이 초단기 투자자죠. 그 장기 투자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단타 치고 있는데 이게 한번 꺾여버리면 들어갈 때마다 이익을 나는 게 아니라 점점 묶여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잘 치고 나오면 좋은데 올라갈 때 보통 얘기고 지금 꺾여서 한 내려올 때는 들어간 족족 다 물려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세가 꺾이면서 오히려 물량이 물량을 불러온 상황. 그러니까 계속 보면 채택 꺾여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이제 매수하러 들어갔던 분들이 다시 공매도 치고 있는 모습. 왜냐하면 네. 개인도 미국은 공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월가에 끝없는 경고가 나온다는 거. 사실 이제 계속 이거 위험하다 하지 마라 하다가 이제 뭐 큰 손해 볼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통 이런 기업들이 이 정도 한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버리면 한번 꺾여버리면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식이 한때 막 엄청나게 화제를 몰아 일으키면서 뭐 지금 게임스탑이나 AMC가 막 몇 배씩 오르고 그랬는데 시간이 확실히 지나면 좀 힘이 좀 빠지네요. 빠지죠. 실적이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일부는 그걸 보유해서
장기로 가져가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내가 사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사실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예. 내가 사고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사람 넘겨주고 빨리 나가는 건데 네. 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들고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줄줄 흐르는. 약간, 예.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이 하락을 그 더 아주 강력하게 만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사진 나가는 분인데 프랭클 테플턴의 CEO가 계시거든요. 제니라는 분이 있는데 제니 존슨이라는 분, 여자분인데 이분이 얘기 한마디 했죠. 그저께 한마디 하셨는데 다 잃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여기 한마디 나와주면서 지금도 시간에서 게임스탑이 5% 마이너스, AMC가 4% 마이너스 나면서 5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재미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존슨앤존슨, 화이자, 모더나에 대해서 FDA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고 정식 승인이 돼야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승인과 그 긴급 사용 승인과 정식 승인을 잘 구분 못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식 승인이 되게 되면 제약사가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가 가능한 거죠. 네. 상당히 유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된 건 아니고요. 되고 싶다라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지금 관련 기업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모더나가 이 기사 때문에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 모더나가 가장 뛰어난 백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혹시 모더나 맞을 계획이신가요? 저는 화이자로 정해진 것 같던데요. 뭐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뭐 예약하셨다고요? 네, 뭐 지금 예약할 나이가 아니신데 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네. 저는 아무거나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막 눌렀잖아요. 알고 봤더니 매크로 때문에 눌러봐도 소용도 없는 걸. 그래서 혹시 남의 자녀 백신 맞으려고 했었는데 안 됐고 저도 이제 원래대로 맞는다 그러면 한 8, 9월 되지 않을까? 네, 뭐 8월 말 뭐 그 정도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한 40대 초반 분들은 제일 늦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낀 세대여서 이쪽 다니고 저쪽 다니어서 그렇습니까? 예, 제일 늦게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더나 같은 기업은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백신으로 뭐 인지도도 엄청나게 올랐고 엄청 좋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매출이 없던 그러니까 이익이 없던 기업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익이 가장 큰 기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차 접종까지 가더라도 아니면 반년마다 1년마다 정기 접종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모더나가 가장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모더나도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원래부터 저 모더나 좋게 봤죠. 모더나는 워낙 무던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오늘 컨셉 좋으십니다. 네, 본부장님 괜찮으십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모더나 뭐 이런 거죠? 이제 다 숙죠.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의 99.5%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중증 내지는 사망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꼭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는 그래서 모더나 가장 빠르게 정식 승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거 좀 재미난 기사여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의 일환으로 전기 비행기가 있나 봐요. 전기 비행기가. 뭐 완료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네, 들으셨습니까? 네. 교수님? 100대를 주문했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 250마일 나는 건데 250마일이면 한 400km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대충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아니요. 이제 비행기도 전기 비행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19인승인데 국내 비행기에 국한시켜서 나르는 건데 이게 이제 하트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이 만드는 건 아직까지 상장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만드는 이 기종이 상당히 인기 기종으로 뽑히고 있고요. 이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고 델타하고 아메리카 에어라인까지 같이 주문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일단 된다고 그러면 100개 지역 이상의 허브 지역을 노선하는 운항 예정이니까요. 이제 전기 비행기를 볼 수 있어요. 요 바로 요 모델입니다. 야, 전기 비행기. 저는 전기 비행기로 전기로 이게 될까요? 출력으로 뜰까요? 뭐 지금 전기 비행기, 전기 선박부터 해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선이 운행 예정이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장 시작 한번 됐으니까 보고 갈까요? 또? 네, 장부터 볼까요? 네, 시장 한번 알려주시죠. 네, 시장부터 보고 잠깐. 네, 장을 출발 상황을 보고요. 나머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하락 출발했습니다. S&P 500이 0.33%, 그다음에 다우도 0.27% 마이너스고요. 나스닥도 역시 0.37% 마이너스라서 오늘 3대 지수가 다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
장중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 요즘에 시작하고 예, 몰라요. 종가가 다르더라고요. 예,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눈에 띄는 좀 지수의 흐름이 안 좋은 게 러셀 2000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조금 주요 지수하고는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중소형주의 부침이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출발상 봤으니까 간단하게 끝나고 하나만 더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건 볼 건데요. 자, 캐시우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네. 캐시우드가 중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중입니다. 현재 네. 지금 ARKK, ARK 이노베이션 ETF죠. 여기에 있는 중국 비중이 과거에 8%에서 1% 미만까지 와. 축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텐센트 진동닷컴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매도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의 규제 때문에 더 이상 가져가기 힘들 것 같다, 보유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하시면서 이익도 감소할 거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캐시우드의 이 그 운영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상당히 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조그만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보통 보게 되면 조그만 기업의 주가 빠지면 더 사서 모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의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또 소리 나와갖고 안티 뭐 이런 열풍인가 예, 보네요. 예. 이제는 캐시우드 때문에 중국 주식 이제 봐야 되는 시기 왔다라고 하는 또 그런 글이 올라가고 마침 또 오늘 또 올라가더라고요. 자기도 예. 손절을 할 사람은 다 했다고 다 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분이 사면 빠진다. 이분이 코인베이 샀더니 또 주가 쭉 밀려 내려오고 막 이런 아, 거. 예, 그래서 예, 뭐 인기인의 숙명이 아닐까. 숙명이죠. 숙명인데. 예, 예. 그 인기 자체의 기준이 돈을 벌어주면 인기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좀 까먹으니까 인기가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인 거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보고 한번 맵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 맵입니다. 예. 자, 봤더니 오늘도 역시 그 단풍잎 색깔, 그러니까 약간 우중충한 색깔이 보여집니다. 거의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이는 정도. 보시면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MS가 0.33% 마이너스, 애플이 0.31% 마이너스고요. 구글도 똑같고 페이스북도 0.65% 마이너스. 그나마 올라오는 게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오랜만에 테슬라가 플러스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다 빠지는 모습인데 야, 비자 마스터카드 요즘 굉장히 강하거든요. 비자 카드가 오늘도 올라가는 거는 사실 비자는 날마다 최고가네요. 예, 날마다 최고가고요. 경제 재개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우리 소비재 업종들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뭐 나머지 분들은 큰 특징이 없고요. 아, 디즈니가 또 오늘 플러스 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재미가 없었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좀 아직 거리가 좀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는 것도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시고 시간이 지났지만 괜찮습니다. 기사까지 예, 보고 예, 예. 아예 기사 뭐 말씀해 주시죠.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모건스탠리 실적이 나왔는데요. 모건스탠리는 실제 1.85가 나왔는데 20센트가 비트한 겁니다.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는 모습.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예, 모르시죠. 예. 모건 스탠리가 시장의 그 상승을 두 배 이상 아웃퍼폼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16% 올라오는 동안 얘네들은 거의 4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간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보통 올해 기사가 나오면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고요. AMC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기사에 의하면 어떤 거냐면요. 9일 중에서 8일이 빠졌고요. 5일 연속 빠진다는 거 지금 보여주는데 네, 예, 밈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가 예, 7월 한 달 동안 빠졌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15%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4.43 예상했는데 4.70이나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모습 보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봤더니 그 코나가 이제 약간 약해지면서 보통 이제 많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익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뱅크 오브 뉴욕 메론도 마찬가지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이 기업은 지금 60억 달러의 자서전 매입 발표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늘 좀 희한합니다. 보통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하면 빠지는 양상이 좀 짙어지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넘어가고요. 로튼 라이프라 혹시 아십니까? 노튼 교수님 노튼 예전에 쓰지 않았습니까? 미시피시의 그
보안, 사이버 보안 회사. 아, 예, 알죠. 노튼. 노란색 막. 예, 노튼, 네. 노란색. 노튼 라이프락이 그 어베스트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 네. 어베스트 보안 회사 아시죠? 예. 그 뭔가 깔리면 막 못 지우잖아요. 그거 네. 보니까 네. 어베스트 치게 되면 네이버 치면 어베스트 지우는 방법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제가, 네. 학제가 안 돼갖고 이번에 같이 합병을 논의한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로튼 라이프락이 주가 좀 빠지겠죠. 인수하는 입장이니까 2.6%가 빠지고 있다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 혹시 뉴트로지나 쓰시죠? 네. 아비노드 예, 예, 아비노 쓰시죠? 네. 예, 예. 거기에 벤젠 유의 화학약품이 일부 제품에서 좀 나와주는 바람에 검출되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 벤젠이 암을 유발한다는 거죠? 예. 이제 뭐 그 정도면 심각한 뉴스예요. 예.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예. 과거에도 베이비 파우더 안에 성면이 포함되고 성면암을 또 유발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누트로지는 아비노에서 발견됐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측에서 밝힌 거는 일부 약에서 일부 제품에서 뭔가 잘못된 게 섞이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를 한다고 밝혔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주가는 약 1% 빠지는 걸로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M도 한번 볼까요? GM이 지금 보통 보게 되면 GM의 그 쉐보레 볼트란 차가 전기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거를 외부에 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전을 계속 꼽아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좀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이게 또 배터리 문제가 좀 발화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 주의사항을 발표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사 나오면 주가 좀 밀리겠죠.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뭐 오늘 미국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이지만 뭐 요즘은 또 밀리고 시작해서 뭐 처음 같습니다. 같지 네. 않으니까 아마 잠깐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장수 본부장님 역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진짜 그 증시의 격언인 것 같아요. 실적이 기반되지 않으면 좀 많은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거구나. 예. 오늘 예전부터 장 본부장님 그 또 우리 최파고 실적을 중심으로 말씀 주셨던 회사들만 여전히 웃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야,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의 제 1픽을 들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오늘 뭐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